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옥간장을 담그려고 하는데요. 지난 가을 청부읍에서 수확한 매직콩을 가지고 가마솥에 푹 삶아서 예쁘게 매주를 만들고 겉마름을 해서 건조기에도 띄우고 하우스 안에서도 띄워서 만들어 놓았던 매주를 가지고 오늘 옥간장을 담그려고 합니다. 만들어 놓았던 매주콩이 충분히 삶아졌으면 예전에는 가루에 넣고 밟아서 매주를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고추나 마늘을 가는 분쇄기에 삶은 매주콩을 넣고 갈아서 이렇게 예쁜 매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매주는 실온에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충분히 겉마름을 해준 다음 건조기에 넣고 발효를 시켜줄 건데요. 건조기에 배습은 지우고 바람만 가동시켜서 45도에서 50도의 온도에 비닐과 즙을 깔고 매주를 올려서 보자기로 덮어둔 다음 2-3일 정도 지나면 하얗게 곰팡이가 핍니다. 하얗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도 건조기의 온도는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열흘 정도 더 두었다가 열흘이 지나면 매주를 꺼내서 건조를 시켜줍니다. 또 지난 가을에 만들어 두었던 매주가 아주 잘 띄워졌는데요. 잘 띄워진 매주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가 꾸덕꾸덕하게 마를 때까지 건조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매주는 물기를 빼주고 물기가 꾸덕꾸덕하게 없어질 때까지 건조를 시켜줍니다. 이제 생수에 천일염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천일염은 매주의 무게와 동량으로 하면 적당하지만 천일염마다 염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매주 한 말에 천일염 8kg에서 10kg 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소금물을 염도계로 재면 제일 좋지만 달걀을 넣었을 때 500원 동전만큼 떠오르면 적당한 소금 농도가 됩니다. 1월장은 500원 동전, 2월장은 100원짜리 동전만큼 떠오르면 됩니다. 이제 장을 맛있게 담그는 비결을 알려드릴 건데요. 소금 양에 비해서 소금물이 많으면 맛은 옅어지고 간장의 양이 많아집니다. 소금물이 적다면 간장의 양은 적고 맛이 진해지는데요. 그래서 맛있는 장을 담그려면 매주를 많이 넣어줍니다. 열소독을 한 항아리에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매주를 차곡차곡 쌓아서 넣어주는데요. 이때 매주가 떠오르지 않도록 온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온나무 가지로 매주를 눌러주면 매주가 소금물 속에 잠겨서 깨끗하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온나무를 충분히 넣어 주었으면 이제 미리 만들어 두었던
소금물을 넣어줄 건데요.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면보를 깔고 소금물을 부어서 깨끗한 소금물을 항아리 속에 넣어줍니다. 온나무 자체가 약성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옷간장과 옷된장은 옷의 부작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인데요. 온나무의 독성은 제거되고 약성은 한층 배가시킨 옷간장과 옷된장은 오래될수록 약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 5년 이상 된 된장 간장을 사용합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둔 소금물을 다 넣었는데요. 붉은색을 띄어서 액을 막아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배추 5개와 간장의 감칠맛을 돋아주고 매운 성분이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건 홍고추 5개, 정화 기능이 있어서 간장의 잡내와 불순물 또 찌꺼기를 제거해 준다는 참숯을 빨갛게 달궈서 5개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항아리 주위를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 유리 뚜껑을 덮어서 40일에서 60일 정도 발효를 시켜주면 맛있는 옷간장이 완성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